8시 53분. 더워. 아침부터 이렇게 더운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더울 수 있다고? 진짜로? 미쳐버리겠네, 6월 말인데. 더운 월요일 아침. 오늘은 오전 재택, 오후 출근이어가지고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빨리 씻고 출근 준비하고 일해야 돼요. 일단은 시원하게 배고프니까 아침에 단호박이 숟가루 일단 좀 타서 마시면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먹을 거에는 부지런한 사람. 이게 또 일을 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하면은 성격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알룰로스도 조금 넣고. 짜잔! 이렇게 미숫가루 타서 일 시작하려고요. 아우, 시원해. 여러분도 그러시죠? 일요일 저녁에 내가 월요일에 뭘 해야 되는지 스케줄표 짜고 있는 거. 저 어저께 잠들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짜놓은 스케줄표를 이제 시트에다가 적고 이제 하면 됩니다. 주 4일째 언제 되냐? 여러분, 주 4일제 된다 그러면 월요일에 쉬는 게 좋아요? 금요일에 쉬는 게 좋아요? 저는 월요일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은 약간 불금을 즐기고 싶을 때도 있어. 아닌가? 그럼 불목 즐기면 되나? 뭔가 그래도 저는 잠이 안 깼나? 정신 차려. 진짜 하기 싫어. 우선 오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오후에 좀 바쁠 것 같은데? 일단 오전에 그래도 최대한 좀 많이 해주려고요. 오전에는 약간 문서 작업 위주로 합니다. 요즘에 제가 원래 하던 크크로 핑퐁 끝나고 또 이제 간의 조공업이라는 신규 프로그램 이렇게 같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매우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간의 조공업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또 이거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다른 분들이 작업하시는 것도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요런저런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끝. 진짜 너무 덥다.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요. 더우니까 뭔가 식욕도 별로 없는 느낌? 콩국수 먹으러 가고 싶다. 콩국수 딱 땡기는데. 예뻐 예뻐. 완전 예쁘게 되고 있다. 이거 치즈 올리고 계란만 올리면 돼요. 끝! 빵이랑 에비시 주스 이렇게 먹으려고요. 호떡 먹고 준비하고 나가야겠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못하겠다. 더워가지고. 맞다, 출근! 원래 오전 재택 오후 출근이었는데 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오늘 그냥 쭉 재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너무 더워가지고 카페 가서 일하려고요. 너무 신세계다! 아싸! 오전 재택! 너무 신세계다. 요거 텀블러 가지고 요렇게 나갑니다. 아주 편하게 나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는 다음에 올라갈 영상의 썸네일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오늘도 불태웠습니다. 월요일부터 불태우기 있냐? 진짜? 오늘은 재택하고 기껏 재택해놓고 집에 있으면 좋긴 한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회사분들 만나는 약속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살구인가 봐. 살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네? 살기 좋은 도시 구리. 아무튼 그래서 지금 집만 두고 오늘 을지로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가보려고요. 오랜만에 지하철 탔더니 지금 성격 다 버렸어. 그냥 지금 예미 보스야. 그냥 건들면 다 물어버려. 우리 선배님. 박완규 선배님. 괜찮죠, 여기? 완전 괜찮아.
아재 맛집. 여긴 요 다 들어가요? 왜 이러 저분 요거 안 해요? 저 안 하고. 미쳤나? 저 욕 안 해요. 나 욕 안 해. 아니야. 내 기억에는 있었어. 아 그럼 빡치면 하죠. 어떻게 안 하겠어요. 자주 빡치잖아요. 자주 빡쳐서 문제지. 재택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럼. 맛있다. 여전하다. 좋아, 나 좋아한다. 바로 있죠. 일요일이요? 솔직히 이거 맞아. 너무 후회해요. 일하기 싫어 놀고 싶어 놀고 싶어 올라서 뭐 금토일 싫어 싫어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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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토일로 해 그치만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이 거지 같은 세상 일해야 돼 일어나서 얼른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머리 감고 잤더니 머리 진짜 너무 재수없지 않아요? 와 진짜 못 봐주겠다. 어머 죄송해요. 어머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오전에는 조금 일을 약간 미루는 편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막 달려요. 사실 일도 B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저녁형 인간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뭘 못하겠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일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체크하고 촬영 준비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합니다. 하기 싫어. 왜 엄마 아빠들 보면 일하기 싫다고 말은 안 하잖아요? 다 내 또래 사람들이 일하기 싫다고 말하지? 그럼 나도 그 나이 때 되면 일하기 싫어 하지 않으려나?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 일해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느덧 연차로는 4년차 직장인인데 한 횟수로 따지면은 이제 딱 7월 1일에 3년이거든요. 그래서 저 7월에 안식을 나와요. 아, 진짜 길고 길었다. 절대 안 올 것만 같았던 나의 안식을. 근데 아직은 약간 쓸 계획이 없고 타이밍을 딱 봐가지고 쓰기 좋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써보려고요. 아, 여행도 가야지. 와 근데 벌써 여기서 4년째 그리고 3년이 흘렀다고 생각하니까 시간 금방인 것 같아요. 지겨워 지겨워.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재택인데 어딜 가느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일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할 건 아니고 오늘 회사 끝나고 저기 실장 언니랑 허거 먹기로 해가지고 후레 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저희 회사가 대학 내일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NHR이라고 채용 마케팅하는 그런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신사옥을 만들어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모든 대학 내일 직원들이 공유좌석 같은 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개 영상을 봤는데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재택 갈 때 언젠간 가보겠다 했는데 이제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입니다. 가서 이제 신사옥 어떻게 생겼나 구경도 해보고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안마의자도 좀 써보고 하려고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 와 대박이다. 되셨다. 우와 와 컴퓨터도 하나씩 다 있네. 와 진짜 개뜬다. 우와 풍부스도 와 대박이다. 와, 아 개부러워. 우리 폼버스 문 안 열리는데. 아 나는 진짜 맨날 우리 폼버스 문 안 열려서 맨날 문이랑 싸우고 있는데. 와 냉장고? 아니야 이거 스타일러야. 헐 대박. 여기서 일을 하면은 일이 안 될 수가 없겠어요.
허리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일 잘하고 갑니다. 번창하세요. 종종 여기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도 완전 잘 되고 최고 최고 NHR 최고. 퇴근! 퇴근하고 영화 보러 왔습니다. 요거 엘리멘탈 하도 재밌다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딱 왔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허거 먹을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시대. 엘리멘탈 후기. 나티니? 아니 왜 우는 거야 사람들? 어디서 우는 거야? 우리 팀가 봐. 어? 무슨 김치삼겹살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아무튼 엘리멘탈 재미없었어요. 구름이 제일 귀여워. 와 재미없어. 내 취향 아니야. 나 좀 졸았어. 아무튼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오늘 하루의 마무리 삼겹살 먹으러 왔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오늘도 재택을 합니다.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어가지고 이런저런 공지도 하고 막 그래야 돼서 아침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밥 먹으려고요. 근데 제가 어제는 또 출근을 했어요. 맨날 맨날 재택하는 건 아니고 한 주는 조금 재택이 있는 날이 있고 한 주는 거의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그 일하는 루틴에 따라서 그게 좀 다릅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거의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주 한 주 달라요. 한 주는 진짜 그래도 좀 몸이 편하고 한 주는 진짜 집에 오면은 그냥 냅다 바로 잠만 자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합니다. 새로운 잠옷도 입었어요. 집에서 맨날 일하다 보니까 잠옷도 되게 자주 갈아입어줘야 돼요. 더워가지고. 저 씻고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나왔는데 어딜 가냐면 제가 맨날 영상에서 뭐 맛있는 거 먹거나 할 때 항상 서울로 가잖아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 아닌데 그래서 구리에 약간 오래된 라면 맛집이 있거든요. 구리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 거야. 라면 세상이라고. 라면 종류도 되게 많아요. 거기 가서 라면 먹으려고 나왔어요. 구리에도 알고 보면 맛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종종 이렇게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서울만 가가지고 저도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한 10분 걸어가면 시장 안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덥네 진짜. 이렇게 구리시장 한복판에 라면 세상 도착. 고추에 하나 주세요. 고추 드릴게요. 네. 요거는 스모크햄이랑 고추가 이렇게 올라간 라면인데요. 이거 한 입 이렇게 싹 먹고 햄 하나 싹 먹고 단무지 먹으면 그냥 게임 끝나요. 완전 얼큰 그 자체. 근데 약간 매워가지고 맵찔이인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이렇게 고춧가루 엄청 많잖아요. 국물도 진짜 얼큰해요. 되게 진해. 제가 소식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면 항상 이렇게 다 먹어요. 와 진짜 한 끼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배부르고 제가 먹은 게 6,000원이니까 근데 햄 잔뜩 들어간 거 보셨죠? 진짜 가성비 대박이에요. 여기 다른 메뉴도 진짜 다 맛있으니까 구리 사시는 분들 몰랐던 분들 계시면 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디저트 사러 갑니다. 오 배 터질 것 같아. 바로 옆에 요즘에 핫한 왕가탕으로 갑니다. 딸기가 없네. 딸기가 없어. 한껏 사서 갑니다. 요거 먹으면서 집에 가려고요. 또 바로 먹어주는 맛이 있다고. 아 완전 맛있어. 왜 이렇게 유명한가 했는데 진짜 맛있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엄청 바삭바삭해요. 그 찐득함이 없어요. 딱 좋은 점심시간 외출이었다. 밥은 6,000원 주고 먹었는데 이거는 15,000원 주고 사왔어. 어디서? 어. 그럼 이거 먹어봐. 카삭 카삭 씹히는데 아주 바삭바삭이 아니고 카삭 카삭. 어 먹어봐. 하나를 먹어. 맛있어. 어 맛있어. 진짜 카삭 카삭 씹히지. 사실 나는 올 때 하나 먹었어. 오면서?
토마토가 들어있다. 밥 먹고 들어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거 올라왔어요. 아 진짜 봐도 너무 웃겨. 몬스타엑스 IM 편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간 것도 작업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나서 남은 시간 또 약간 살짝 일을 하다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다양하게 아주 재택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이제 또 출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또 조만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가 괴로워하는 출근 영상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머리도 자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하는 모습 이번 영상에서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